에메랄드빛 호수, 캐나다 로키의 레이크 루이지입니다. 조금 이른 오전이라 호수 위로 안개가 껴있어 뭔가 특별한 느낌입니다.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호수 전경이 그림인지 실제인지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네요. 한 시간 정도 지나 안개가 거의 걷혔습니다. 파란 하늘, 하얀 구름과 만년설, 그리고 에메랄드 호수. 세계 10대 절경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캐나다 로키의 랜드마크인 레이크 루이즈는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4개월 정도만 이런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. 시간에 따른 빛의 각도에 의해 환상적인 컬러로 변화되는 레이크 루이즈를 온종일 편하게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꿈의 호텔입니다. 지금까지 여행을 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언제나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단연코 레이크 루이즈입니다. 겨울 레이크 루이즈는 어떤 모습일까요? 보트 타고 물놀이 하던 에메랄드 호수는 간데없고 온통 눈 덮인 하얀 빙판입니다. 지금은 캐나다의 봄방학 기간인 3월 말입니다. 이 호수의 얼음이 6월은 되어야 녹는다 하니 레이크 루이즈의 실제 겨울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참 긴 것 같습니다. 하얀색으로 변한 레이크 루이즈.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겨울 드라이브가 쉽지 않아 자주 올 수 없기에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호수 위에서 하키를 즐기는 어린이를 보니 역시 캐나다입니다. 여름과는 또 다른 겨울 레이크 루이즈를 바라보며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.